여기 홍콩의 춘안이고요. 오늘 알바하러 왔습니다. 오늘 베트남 갔다 와서 일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요즘에 약간 생활고에 찌들려가지고 지금 알바를 하러 왔고요. 오늘 혹시 홍콩 관련된 알바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바는 5일짜리고요. 하루에 5시간인데 일단은 시간당 홍콩 달러 100불, 한국돈 15,000원 정도. 아, 나도 여기 살고 싶다. 홍콩이 GNP가 44,000불이거든요. 선진국인데, 근데 일반 사람들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최저 시급이 시간당 홍콩 달러 45불인가? 그러면은 한 대략적으로 7,000원 정도? 이거 아니냐면 이건가? 여기 알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겁나 좋아, 입구는. 옛날 홍콩 영화 나오는 그런데 비슷해요. 겁나 빈티지해 여기. 예, 오늘 옮겨야 되는 제품들입니다. 지금 첫 번째 배송지로 이동 중입니다. 여기 센트럴인데, 네, 지금 다들 픽업번째 가는데 저만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 배송지 갔다 왔고요. 금융회사인가봐요. 지금 사무실 겁나 좋아요. 다들 무슨 이상한 뭐 차트 같은 거 보고 있고, 예, 저만 이렇습니다, 지금. 네, 홍콩의 저기 센트럴 IFC 옆에 건물인데 겁나 멋있어요. 여기 막, 예, 빌딩 내부가 이렇습니다. 네, 홍콩의 저기 센트럴 IFC 옆에 건물인데 겁나 멋있어요. 여기 막. 네, 지금 두 번째 이제 배송기로 이동 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식당인 것 같아요. 식재료 지금, 예, 지금 배송하는 길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가 엄청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랑카이통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온이 되게 어색합니다. 여기 한식구라는 한국 식당인데 한국인 직원이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습니다. 오랜만에 헐리우드 로드에 왔습니다. 네, 금요일 초저녁이라서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대박. 바로 앞에 바다예요. 케네디 타운 쪽인데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 아파트 죽이네요. 바로 앞에 라마섬이 보이고요. 네, 여기 이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와,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진짜. 지금 8시 44분인데 지금 스탠리 마켓 쪽에 왔습니다. 이제 배송지가 두 군데, 네, 남았습니다. 이거 배송일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가 힘든가 하면은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은지. 여기 홍콩섬 남쪽에 막 바다 보이고 막 방 3개 4개짜리 막 있는 고급 빌라 막 이런 아파트를 들고 있는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